우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후총 나이벗의 리믹스 버전이 있으니까 꼭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후총 나이벗, 이거는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바로 릴윈과 블락가가 협업한 그 곡이 있잖아요. 거기에 리믹스 버전입니다. 리믹스. 그러면 리믹스 버전에는 누가 참여를 했느냐? 릴윈 그리고 리키스타가 함께합니다. 리키스타가 들어가 있어요. 이야, 리키스타를 정말 오랜만에 언급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랩비에2가 굉장히 활발하게 방송이 되고 있지만 랩비에1의 최고의 수혜자들 중에 한 명은 리키스타였죠. 리키스타, 이야, 진짜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김땡이라는 그 곡을 불렀던 리키스타를 보고 진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야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리키스타의 랩을 좀 즐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뭐 릴윈이야 워낙 뭐 잘하고 있는 래퍼고 지금 랩비에2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오랜만에 리키스타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지금부터 이 곡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릴윈과 리키스타가 함께하는 보총 나이벗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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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떻게 리믹스 할지 너무나 궁금해. 예, 예.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 버전과 비슷하죠? 오. 진짜 이거 다시 들어도 릴윈의 목소리는 진짜 이 트랩 비트에 최적화돼 있어요. 딱 그런 느낌이 있어. 좀 악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 되게 그 말을 뱉을 때마다 굉장히 뭔가 핑퐁처럼 이렇게 통통 튀기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릴윈의 벌스에는. 오. 오. 참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으면 되게 랩할 때 장점이 많아. 되게 좀 강렬한 느낌도 들면서 신선한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목소리 때문에. 플로우도 되게 지루하지 않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릴윈과 리키스타의 그 목소리의 개성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좀 많이 재밌을 것 같아. 릴윈과 매치되는 릴윈과 리키스타의 목소리는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 오우. 아 이거지. 아 잘한다. 이게 리키스타지. 예 맞아요. 진짜 플로우가 성룡의 치콘 플로우야. 완전 드렁크 마스터 치콘 플로우. 아 이거지. 아 죽인다. 아, 그 쾌감이 있어요. 플로우에서 느낄 수 있는.
야. 비스 모드로 가는 거야? 오케이. 찢어놨다. 찢어놨어. 와, 리키 스타. 아,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내가 이래서 리키 스타를 좋아한다니까. 아, 리키 스타는 이 플로우 자체가 디자인이 되게 화려해요. 롤러코스터 같잖아, 이렇게. 끊어줄 때는 막 스타카토로 막 끊듯이 막 랩했다가 막 쏘아댈 때는 진짜 무슨 롤러코스터가 하강하듯이 막 쫙 내려가기도 하고 되게 플로우를 들을 때마다 재밌는 구석이 많은 리키스타의 랩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이 비트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좀 이색적이고 통통 튀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요. 핑퐁 같다고 하죠. 아까 제가 릴빈의 랩 보이스도 핑퐁 같다 그랬는데 리키스타의 목소리면 뭐 너무나 잘 어울리지. 당연히 킬링 플로우인 것 같아. 오우씨. 사실 랩비의 1탄에 나온 래퍼들이 요즘 조금 보면 그렇게 막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랩비의 2를 보다 보면 랩비의 1에 출연한 래퍼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것들. 근데 리키스타는 특히나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좀 궁금했었어요, 많이. 아, 근데 여기 리믹스 한 거 들어보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네. 아, 살아있어. 저는 리키스타 이런 플로우 스타일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건 본인한테 굉장히 잘 맞는 비트에다가 랩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